평소보다 성난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헤어진 남자친구 돌아오게 하는 법. 헤어진 여자친구 다시 만나는 거 전문이잖아요 또. 네. 수단과 방법을 구분하자. 여러분들께 오늘 재결합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. 그렇죠.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. 동전기법, 네. 약간 거머리 기법. 네. 뭐가 있어요? 뭐가 있어요? 바퀴벌레 기법. 네.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오늘의 사연입니다. 제가 그동안 봤던 나만 사랑해주고 한없이 자상했던 남자친구의 눈빛과 말투가 차가워졌습니다. 그런 남자친구를 돌아오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? 어? 얘 나왔어? 응. 늦었네. 미안해. 어. 나 이거 싸우느라고 늦었어. 뭔데 이거? 도시락. 맛있겠지, 먹어. 어. 아 근데 나 배가 불러가지고. 아 싸웠는데 좀만 먹어. 어, 알았어, 좀 먹을게. 어때? 맛있어. 맛있다. 맛있어? 와. 놀러 왔는데 핸드폰을 봐. 아 잠깐만. 뭐가 급해? 내가 싸운 도시락보다? 어 이건 안 급하지, 막말로. 뭐 하자는 거야? 어? 뭐 하자는 거야? 아, 장난이야. 아 근데 이 도시락 좀 싸우지 마. 나 너 아침부터 고생하면서 싸우는 거 싫어. 오빠를 위해서잖아. 아, 사 먹자. 내가 오빠를 낭비. 위해서 해주는 게 그렇게 시간 낭비. 거야? 어? 감정 낭비. 뭐가 감정 낭비야? 너 싸우니까 싸우게 되잖아. 그게 내 잘못이야?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. 싸우는 이유는 내가 싸워서가 아니라 오빠 내 걸 대충 먹고 핸드폰 봐서 그런 거잖아. 너가 맛있게 싸웠으면 안 싸웠지. 내가 맛있게 싸우든 말든 오빠가 내 앞에서 핸드폰 하고 내가 싸웠는데 그래도 정성이 보이면 고맙다 해야지. 아 고맙다? 알았어. 아 좀 그만 좀 해. 아 좀 야 놀러 와가지고 왜 그러냐. 미안하다. 놀러 와서 왜 그래 오빠는? 알았어. 자 미안해. 내 다 미안해. 됐지? 미안해. 아 이제 놀자. 아, 이건 그러면 이따가 내가 아 됐어. 나 갈래. 오빠가 요즘 예전 같지가 않아. 왜 예전 같지가 않은데? 하는 행동을 봐. 옛날에 이런 거 싸우면 맛있다. 잠깐 기다려봐. 나 전화 해볼게. 어! 민지야. 아 지금 잠깐 나와 있어. 아 친구랑 있어. 아 알았어. 이따 전화할게. 잠시만. 어 재현 오빠 나 가고 있어. 어 언제 와? 아 나 도시락 싸느라 늦었어. 잠깐만. 어 재현아. 오. 너 그거 먹으면 뒤져. 먹어봐 살아 내가. 아 진짜로? 너 뒤지는 거야. 저세상 바로 가. 아, 오늘 잭대하겠네. 웬만하면 피해라. 도시락은 피해라. 오빠한테 내가 익숙하겠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새로운 사람이야. 그러니까 너가 항상 말하는 게 내가 변했다. 니는 똑같은데 내가 변했다고 말하는데 니도 그럼 내가 뭐가 변했는데? 너 왜 오늘 화장 안 하고 왔어? 했어. 연하게 한 거야. 오빠 못 알아보는 거잖아. 왜 연하게 했냐고. 이거 싸느라 시간이 없는 거 내 말의 핵심이 그거야. 쌀 시간에 화장을 하라고. 아 화장 진한 여자 맞나? 네가 옛날에 친했으니까 예전으로 돌아오라는 거 아니야. 아이라인 하나 안 그렸다고 뭐 이거 갖고 트집을 잡아. 트집 잡을 게 그렇게 없냐? 아이라인 하나 안 그리면 오빠는 그 회색티 뭔데 스님이냐. 좀 꾸미어. 네가 선물해 준 거잖아. 기억 안 나? 역시 이거 우리 커플티야. 쓰레기 특집 2인가요 오늘? 왜 컨셉이 쓰레기야? 박주마 이겨야 되겠어 내가. 아이라인 하나 안 했다고? 너 지금 립 하나 발라놓고 뭐 아이라인 하나 아니야, 안 아니야 피부 화장 했어. 뭐 했는데? 피부 화장 했다고. 그러니까 뭐 했냐고. 선크림 하나 발랐지? 아니야. 뭐 했는데? 선크림 비비. 선크림 비비 겸용으로 돼 있는 거 내가 바르지 말라 그랬잖아. 선크림 따로 비비 따로 바르라고. 내가 화장하는 거 오빠한테 화를 받아야 돼? 그러니까 오빠, 네가 일어나봐. 여기까지 와서 반마디 웬 말이야. 어? 일어나봐. 야 네가 화장을 안 하고 나오니까 내가 편하게 나오는 거야. 내가 화장을 안 하고 나올지 오빠가 어떻게 알았는데. 너 어제 화장하고 나왔어? 응. 어제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했지? 아니 더 했어. 너 최근에 제일 꾸민 거 볼 때 어제 밤에 봐가지고 오빠가 몰랐던 거야. 야 밤에 보면 너 검은 안 보여. 좀 진하게 좀 해. 아 헤어져 그냥. 나도 지긋지긋해? 지긋하면 됐지. 따져. 그래. 익숙함의 소가 소중한 걸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렇죠.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. 그렇죠. 근데 그렇게 헤어지는 경우에는 100이면 100 돌아옵니다. 시간이 지나면. 본인 경험이죠? 여러롱. 여자친구 짜본 경험이 있나요? 헤어진 전 남자친구, 전 여자친구를 약간 돌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제 생각에는 깊게 들어가고 막 울면서 질척대고 막 이러는 건 진짜 절대 X고 그럴 때일수록 더 감성적인 거에서 빠져나와서 약간 이성적으로 딱 냉정하게 딱딱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반대로 여자가 붙잡은 적 없어요? 저는 여자한테 붙잡힌 적이 그 편의점에서 도둑질해서 아줌마한테 머리끄댕이 붙잡힌 거 이후로는 한 번도 붙잡힌 적 없어요. 이 새끼야 이런 거 네. 말고는? 그거 말고 여자한테 붙잡힌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네. 저는 길거리에서
종교 믿냐고. 아, 그 붙잡히는 거? 네, 종교 믿냐고. 아, 간다고 한테 잡았어요. 아, 그분이, 어른분이. 그때, 그때 한번 있네요. 그러면 내가 찬 여자가 어느 날 봤는데, SNS를 봤는데, 갑자기 예뻐졌을 경우. 뭐 참 배 아프지? 붙잡기 좋다. 딱 좋아. 딱 좋아.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뻐지면 남자가 저렇게 이쁜 애를 왜 찾단 말이야? 그러고 눈이 확 뒤집힐 수도 있을 것 같아. 딱 좋은 것 같아. 근데 여자 좀 될 수 없지. 막 싫지. 그러니까 남자한테 복수하려면 이뻐지세요. 그럼 진짜 복수하기 좋은 것 같아. 그러면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래 헤어져. 쿨하게 나왔을 때. 오, 그것도 That's good idea. 좋은 방법이야. 확 잡을 것 같은 사람이 얘는 당연히 잡겠구나 싶었는데 안 잡는 거. 그러면 아주 씨 이게 아닌데? 특히 남자들은 약간 그런 것 같아. 헤어져도 애여자인 줄 알아. 헤어지자마자 판단해서 여행 간 사진을 은근슬쩍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슥슥 올려버리세요. 그럼 남자는 뒤지거든요. 오히려 인생을 봤는데 우울해하는 게 딱 보이면 아 그러면은 아 얘가 날 잊지 못하는구나 이거 보이니까 별로 안 좋아요. 오히려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. 진짜 너무너무 붙잡고 싶어. 내가 얘랑 헤어지면 이게 이거가 끝인 것 같아. 다시 못 만날 것 같으면 진짜 감정적인 걸 최대한 많이 드러내지 않고 좀 누르고. 누르면서 이성적으로 내 감정은 이렇고 난 이래 딱 그냥 정리해서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면 딱 말해주고 거절 당하면 끝내는 게 좋은 것 같아. 그게 그나마 돌아선 남자 마음을 다시 돌려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. 이건 팩트입니다.